회원님 옆으로 여기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서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. 그냥 해보세요. 이런 보고. 저 잘 몰라요. 그럼 뭔가요? 그래서 이 3년 동안 사회하셨던 거요? 이정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. 진짜 하나도 모르세요. 네, 1도 몰라가지고. 계속 생방송에 이거 좀 빨리 맞춰주세요. 색깔 좀. 컴퓨터도 원래 인텔 쓰시다가 라이젠 새로 나왔을 때 그냥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맞춤 가게에 연락하셔가지고 컴퓨터 맞췄는데 라이젠으로 맞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쵸. 제가 그 CPU. 아, 네.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꿔서 안 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네요. 그러면 지금 오늘 세팅하시는 게 이거 오디오 장비 싹 다 바꾸시는 거고. 그런가요 제가? 오디오 장비를 싹 다 바꿀 거고요. 아 그래요? 마이크를 새로 산 걸로 네네. 바꾸실 거고. 네, 그래서 이거 언제 사셨다고 하셨죠? 이거요? 이거 며칠 안 됐어요. 아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추천을 드릴까 추천을 드리면 사실 것 같아서 그냥 다. 맞아요. 저는 뭐 사람으로 다 사긴 해요. 아 근데 그 전개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급하게 쓸 게 필요해가지고 산 거예요. 좋은 거를 살려고 해줬어요. 이거는 아마 혹시나 이제 먹방을 접으실 때까지 쓰지 않을까. 이 이상은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네요. 아 그래요? 그런 마이크. 네. 뭐 험하게 쓰시진 않죠? 여기 자꾸 이게 막 빵가루나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게 나는데. 아 그래서 이제 모니터도 아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. 커버를 꽂고 이제 쓰시면은 이것만 나중에 혹시 더러워지면 바꾸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겠네요. 렌즈 제대로 샀고 어댑터 왔고 인터페이스 아 네 마이크를 지정해 봤고 어? 뭔가 어? 왜요? 어댑터가 없지 않나요? 카메라 어댑터? 전원 충전해서 그냥 계속 쭉 쓰게 하는 네. 얘기하는 거죠? 그게 없는 것 같네요? 혹시 도착 안 한 게 있을까요? 배송 중이면 네. 오늘이나 뭐 내일쯤 네. 오늘 도착... 아마 밤에 엄청 밤에 올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꽂아서 쓰시면 돼서 방송은 혹시 오늘 언제? 10시요. 오늘 10시야? 그러면 그 전에 되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어제 택배가 몇 시 왔다고 했죠? 어제 막 연락드렸을 때 11시 11시요? 괜찮겠죠? 오늘 10시에 대기 타고 계셔야 돼요. 채팅방 때 보고 있겠어. 대기 타고 계셔야 돼요. 제가 보기에는 혹시 또 분명히 오늘 바로 펼치지 않을 겁니다. 혹시 신경 쓰시나요? 이쁜 거? 장비들이 이쁜 아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. 이런 거 연락하셨던 거예요? 아니면 하시면서? 원래는 저만 했었고 제 거를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는 장비를 계속 찾아봐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만 원래는 했었는데 그냥 도와드렸었죠 계속 원래는 근데 계속 연락을 하셔가지고 컴퓨터 잘하시는 분 딴거예요 진짜 그런가요? 아무리 해도 해도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방송했지만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네? 아 진짜 별로 안 어렵습니다. 네? 또 반대로 동생님은 팬님 잘 먹는 걸 부러워하실 수도 있어요. 그쵸. 소식하신다고 들었어요. 저는 좀 많이 못 먹어서. 오래 사시는 거죠? 외식하는 게 오래 사는 그럼 이거 다 연결 처음에 해놓은 게 의미가 없는데? 그쵸 다시 다 빼야죠. 이거 원래 다 세팅해둔 그 위치인가요? 네 안 건드려요. 저는 안 건드려요. 아 이래서 볼륨이 작았던 거구나. 이거를 이제 화살 표가 있잖아요. 네네네. 이 화살표에 둔 다음에 이거를 적절한 볼륨까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를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약간 사셨을 때 그대로 아니 그 친구가 저희 집이 이상하게 무슨 계속 저거를 올리면 찡 소리가 났었어. 아 뭐 전기 노이즈 같은 게 탔나 보네. 네 맞아 노이즈가 우리 저희가 전기가 좀 약간 약한 곳에 살았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약간 수리 걸려가지고 이게 처음 사셨을 때부터 계속 쓰신 건가요? 아니요 이거 한번 바꾼 거였어요 그래도 이게 한 3년 된 거 같은데 그래도 3년? 저거 올리고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? 여기에 이제 장비를 올리시는 이유가? 없어요? 그 있길래 아 저는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편이라가지고 이건 조명 어댑터가 아니고 얘 어댑터네요 금방 아 그래요? 그 친구 진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. 신경을 안 방송만 잘 되면 이제 뭘. 그쵸. 근데 한번 바꾸실만 하셨을 텐데. 왜? 특히 이제 오디오가 메인이시니까. 이거 며칠 전에. 아! 며칠 전에 이거 처음, 이거 저 이거 다는 것도 처음 달아봤어요. 아, 그런 거. 네.
아니 제가 광고 방송을 하러 왔는데 오디오가 그때처럼 오른쪽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네. 진짜 시끄러워가지고.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항상 오시면 사람들이 여기 좀 이상하다.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죠. 여기 좀 이상하시다고. 아니 뭐 원격으로 세팅을 하는데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이상하다는 얘기 왜 이러지? 조명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. 그 레일 조명 앞에 이 조명까지 있어가지고 기본 밝기도 밝네요. 이게 원래 이번 이사 와서 처음 달아봐가지고 레일 조명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지 않나요?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싸게 하실 수 있을 텐데. 아 그것도 맡기신 건가요? 아. 인테리어 없다고 알아서 끝이죠 뭐. 인테리어 맞는 거죠 뭐. 그러면서 그때 색 세팅하실 때 이거 보고 이거 가지고 하시길래 그 뭐라고 했지? 진짜 엄청 빨갛게 나오길래 거기서 근데 진짜 빨갛지 혹시 그 방송하다가 뭐 인터넷이 끊기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? 옛날에 다 당해봤었죠. 아 옛날에? 네, 네.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버퍼링도 최근에는 조금 없어진 느낌? OBS 바꾸고 그때 하셨을 때는 제가 방송 봤을 때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. 버퍼링 생기는 건 그건 아마 방송 프로그램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. 그 세팅이랑 땀 흘리고 지금 한잔하시고 덥네요? 더요? 진짜? 괜찮습니다. 18도인데? 지금 여기 18도인데? 이거를 쓰실 때 네. 밥을 먹거나 하시면 여기 뭐 진동이 갈 만한 그런 걸 하시나요?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울리거나 근데 창을 또 위에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거를 울린다는 느낌보다는 근데 이걸 쓰면 최대한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. 이거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. 얘가 이제 그런 진동을 네. 이거 여기 써봤어요. 마이크 스탠드가 그때 밖에 있는 거 따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있긴 있어요. 일단 이걸로 해보고 네네. 혹시나 문제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잘 하신 것 같은데요? 가래 뱉는 거 아 나이가 있죠. 나이가 있죠. 몇 살이죠? 17살 엄청 그래도 동안이신 거예요. 그런 거 같네요. 헌버섯도 안 나시고 아직 혹시 만나면 인정도 오래 사실 오래 사실까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드웨어 장착하는 거는 금방 끝났는데 컴퓨터 한 대 세팅이라서 금방 하실 것 같네요. 한 대쯤 금방 하실 겁니다. 보통 촬영하면 2시간씩 길면 막 5-6시간 그건 이제 세팅하는 게 오래 걸릴 때 세팅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휴지 쌓아놨던 방은 아, 네, 그 방에서 이제 옮겼죠. 아, 거기는 여기 인테리어 할 때 한 달 반 정도 있었던. 그 이제 이사 첫날이랑 이사 마지막 날 방송 비교해보시면 휴지가 점점 내려. 써야 되니까. 나의 장 활동을 보실 수 있다고 휴지로. 그럼 오늘 전에는 방송을 더 안 하신 건가요? 네, 그때 목요일이 마지막이었어요. 원래 수요일까지 도와주셨잖아요. 생방송 때 10시에 네. 목요일날 방송을 키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면 또 토안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느낌이. 아, 그래서 엑스플루에서 그래서 그냥 엑스플루에서 아, 부르셔도 되는데 오늘부터는 그래도 잘 되시겠죠? 이사를 왔는데 설마 또 그래서 불어났냐는 이사집이랑 생방도 틀어보고 그래 오늘은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틀면 그때도 광고할 때도 다 세팅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이 안 들린다, 오른쪽이 안 들린다 그 이상 희한하네요. 원래 세팅을 하면은 그렇게 좌우가 안 들리고 그러는 게 없을 텐데 아, 심지어 생방송 잘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거거든요. 근데 세팅이 항상 바뀌어 있더라고요. 이상하네요. 이런 거 끼면은 확실히 뭐 이렇게 바람 소리나 네. 방구 소리가 좀 덜 들어가긴 했어요. 트럼 소리 같은 거 그건 이제 실사를 해보셔야 이 캔도 이제 아 이거 빼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없는 겁니다. 아 이거 오늘 와 이거 사진을 찍어놔야지. 5년 동안 잘 지금 사실 이제 하려고 고민했던 제품이 약간 아 이거 이제 거예요? 네 이게 무슨 왜 준 거야 이게? 주사율이 일단 144 원래 게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. 그냥 마우스 커서가 좀 더 부드럽습니다. 커서가 좀 써보시면 압니다. 써보셔도 모를 수 있어요. 그쵸. 제가 그 화면이 색상이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. 아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때 같이 맞췄잖아요 색깔을. 그쵸. 근데 제가 보이는 색깔은 진짜 너무 그냥 어여쁘고 색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그쵸. 휴대폰을 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.
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내 색깔 이렇게 맞았구나 나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색들이 엄청 다 과하게 바뀌고 취향이신가 이게?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모니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제 팬들은 5년간 그게 익숙해 있거든요? 그쵸 그래서 이제 너무 색이... 많이 다르면 안 됩니다. 좀 쨍하게 나와야 사람들도 맛있어 보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너무 너무 약간 인위적인 색감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원래 쓰시던 게 너무 크다 보여요.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32인치는 한눈에 이제 안 보이고 좀... 아 뭐 이렇게 막 게임을 하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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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크래프트요? 스타도 게임이긴 하죠. 스타가 무슨 뭐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땅 잡아먹고? 그쵸 그쵸 스타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이렇게 한눈에 봐야 되는 거 스타도 게임이긴 하죠. 조각 나왔다. 스타가 게임 아니야? 스타 게임 맞아요. 왜 보는 거야? 옛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 게임은 잘 아니긴 하죠. 리니지는 이제 3, 40대. 우와 대박 이게 뭐야? 우와 원하시는 대로? 오오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음식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각도를 못해요. 그래서 이거를 잡아 끌어당기고 밀고 아 여기 걸려있으니까 네. 이 친구는 카메라를 장착할 스탠드입니다. 책상 고정 스탠드. 모든 거 다 책상에 고정하는 건가요? 저는 그걸 좋아해서 이걸 그대로 통째로 옮기면 그대로 똑같은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사할 때마다 가서 세팅하세요. 아 진짜? 까뚜루님은 컴퓨터 잘 못하시나? 까뚜루님? 선만 꼽으면 되잖아요? 안부를 알거든요? 그쵸? 그쵸? 아, 윤쟁이 유튜브를 도와줘야겠다. 양심이 더 없어지신 것 같은데? 컴퓨터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막 빠르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 케이스 팬이 지금 시끄러웠었거든요. 근데 저거 더 조용하게 하시려면 이제 있는 팬들을 싹 다 바꾸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 번 더 오실 수 있는 거예요?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조립을 약간 고객님들이 다 이렇게 약간 양심 없는 고객님 어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니죠? 아까 빼지 않아요? 뺐다 꽂았는데? 응? 진짜 마법의 방이다. 어 됐다. 어 약간 저 본체 쪽 아, 케이블이 약간 좀 덜 꽂혔습니다. 아 소리를 건들지 말지 고민이네요. 해보고 어차피 껐다 켰다는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릴 건데 어렵지 않으면 그러면 하시죠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. 맞죠? 아 본인이 있으시네. 맞아요. 네이버 참고로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라 가야 TV 직원. 어떤 가면 할까요? 해외 결제 아 원하시는 해외 되는 걸로 이제 다 돼. 다 되고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 거죠. 신용카드 쓰셔야죠. 제가 이걸 외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비밀번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비밀번호? 무슨 비밀번호? 그 이제 그 이 계정을 쓰실 아이디가 내 주소니까 이제 이거 비밀번호 쓰시던 거 그것까지 내가 넣을 수 없지.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. 어? 맞으시겠죠? 네? 네? 뭐 제가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여기? 아 네 일단 저장해두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걸음이 좀 고통이 힘들어 보이시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다 컨셉이에요. 승질 한번 건드리잖아요. 허어, 한 살에 한 살. 어? 어? 나쁜 눈. 오빠 나쁜 눈 뒷모습에서도 보여. 어, 달려갈 것 같은 저 나쁜 눈. 오빠 착한 눈 해야지. 아이고 저거 하지 마. 저거 나쁜 눈이라니까. 왜 가수 승질을 내는 거예요, 저? 근데 중요한 거는 제 팬들은 5년간 그게 익숙해 있거든요? 그쵸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됩니다.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됩니다.